우리가 평소에 먹는 빨간색 떡볶이와 조금 다르게 궁궐에서 먹었다던 궁중 떡볶이. 그래서 그런지 전생에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가끔 나곤 한다. 여봐라, 떡볶이를 대령하여라. 그 떡볶이는 이렇게 만든다. 떡국떡 4컵 분량을 물에 불려놓고 불고기감 300g을 잘게 썰어서 잘게 썬 버섯과 합쳐주는데, 전통 떡볶이에선 보통 표고버섯을 쓰지만 오늘은 새송이 버섯을 구한 김에 써봤다. 설탕, 맛술, 간장, 간마늘, 간생강, 참기름을 넣고 잘 섞어준다. 양파와 당근을 잘게 썰어서 팬 위에 올려서 먼저 볶다가 불고기를 올려서 같이 볶아준다. 여기에 비프스톡이 있으면 한 컵을 부어주고 물 3컵과 떡국떡을 넣는다. 이때 깻잎을 썰어서 넣어주면 향이 더 좋아진다. 재료들을 휘저으면서 잘 익혀서 국물이 졸아들면 접시에 옮겨 담는다.